그 위에 직접적인 영향이나 이런 건 없는 것 같고. 또한 낮을수록 암이나 당뇨에 걸릴 위험이 줄어든다는 IGF-1의 수치 역시 7명 모두 4주 전에 비해 낮아진 것은 물론 밥을 먹기 전과 후의 혈당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흔히 생각하기는 그 굶으면 혈당이 뚝 떨어진다고 생각들 하고 있는데 정상인 사람에 있어서는 혈당이 잘 유지되고 있으니까 저혈당에 그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 결과인 것 같습니다. 뇌에는 어떤 영향이 있었을까요? 프로젝트 전과 후 뇌의 인지 기능을 체크했는데요. 정확한 측정을 위해 같은 연령대 의사 두 명을 대조군으로 선정했습니다. 그 결과 단식을 했던 의사들이 작업 기억력 부분에서 더 좋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단식에 참여하기 전에 비해서 단식에 참여한 후에 이 피험자들의 작업 기억력이 의미 있게 증진된 상태를 보였습니다. 이 단식이라고 하는 그 과정이 우리 뇌의 어떤 전두엽의 효율적인 그 기능을 증진시킨 그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았나. 간헐적 단식이 치매와 파킨슨병 같은 뇌질환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실험 결과가 나오는 등 단식과 뇌의 상관관계를 밝히는 연구가 최근 더욱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만으론 단식의 효과를 속단할 수 없으며 어떤 방식의 식이 제한이든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단기간에서 어떤 몇 가지 지표가 좋아지는 그런 실험들은 많이 있지만 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봤을 때 연구실에서 사용하는 모델에서 실질적으로 그 모델이 끝까지 건강한 상태가 유지되고 수명이 연장됐다는 그런 데이터는 아직 부족합니다. 네, 悪くなるところは生殖能力が落ちるというのはこれはいろんな動物で分かってきてるんですね。つまり、 その人は寿命が伸びて健康でいられるかもしれないけども、子孫を残すということについてマイナスですので、若い人はあまりそのカロリー制限にこだわらないでほしいと。 또한 당뇨병이 있거나 기타 병에 걸려 건강이 안 좋은 경우, 그리고 성장기의 청소년이나 노인들, 가임기의 젊은 여성들이나 임산부 등은 단식 등의 식이 제한을 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최근에는 간헐적 단식을 보다 쉽고 안전하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활발합니다. 대표적인 곳이 영국의 제네시스 암 예방센터인데요. 이곳의 미셀 하비 박사는 벌써 7년째 일주일에 이틀만 하는 식이 제한이 유방암 예방과 치료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 중입니다. 7년의 연구 결과를 담은 책은 현재 영국의 베스트셀러인데요. 쉽고 효과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The two-day dieters were losing about twice as much fat as the daily dieters, and that is particularly important for reducing cancer risk. 이는 6개월간 100명이 넘는 비만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증명된 사실입니다. 지금도 관련 실험이 계속 진행 중이라는데요. 일주일에 5일은 평소대로 먹고 이틀 동안은 저탄수화물로 조금만 먹으면 매일 다이어트를 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면서 쉽게 실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영국에서는 이런 방식의 식이 제한이 화제가 되면서 실천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데요. 한 걸음 더 나아간 연구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도 보다 근본적인 식습관의 문제를 찾는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한다 박사는 먹는 시간이 늘었기 때문에
비만이 생긴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진을 보여줬는데요. 나사의 인공위성이 찍은 미국의 야간